통일부가 제공한 북한 이탈주민 현황에 따르면 98년 집계를 시작해 올해 6월까지 총 34만 183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 2011년에는 연간 2000에서 3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이탈해 한국으로 입국한 집계이며, 중국이나 제3국에 머물러 있는 북한 이탈주민까지 합치면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포용과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7월 14일을 북한 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는 해외에서는 최초로 북한 이탈주민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하와이 정착을 돕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에 탈북민 날을 선포도 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준해서 우리 하와이에도 탈북민들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고 이들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서 우리가 협력센터를 만들고 현관식으로 오늘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박봉영 회장은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우리의 이웃 사촌이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평통 하와이 협의회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력센터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참 이웃사촌같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민주평통 하와이 협의회는 어제 현판식과 함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기 위한 협력인 위촉장 전수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협력센터장에는 문점희 위원이 위촉됐으며, 박상철, 최영순, 엔박 변의장, 토니지 위원은 멘토링 지원에, 아만다장 위원은 법조계, 장명효 위원과 신찬재 위원은 각각 회계와 주거지원 업무에 위촉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재혁, 알레스킨, 필립서 칸나도코, 시리장, 서상순 등의 의료계 관계자들이 봉사자로 나서 북한 이탈주민 하와이 협력센터와 함께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해외 탈북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히고 마땅히 받아야 할 국민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